오늘 KTNG가 관련형 전자담배 출시를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KTNG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KTNG의 릴 출시로 아이코스, 글로와 함께 국내 관련형 담배 신장을 놓고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당장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가격 인상을 놓고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 문제도 화두였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KTNG는 현재 세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는 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TNG는 국내 시장 장악에만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아시아경제TV 김준호입니다.